플라스틱컵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이 강화된 뒤 강릉 도심의 한 커피숍입니다. 음료는 잔으로 준비해드릴게요. 네. 매장 안 손님 모두 일회용 컵 대신 머그컵이나 유리컵을 이용합니다. 하지만 커피를 사 매장 밖으로 가져갈 경우는 특별한 규제 방법이 없습니다. 아직까지는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의 수는 적고요. 거의 다 테이크아웃 잔을 이용하시는 것 같고 불편하셔서 텀블러를 좀 이용을 적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대부분 행사가 야외에서 진행되는 강릉 커피 축제도 일회용 컵 사용과 관련한 고민이 깊습니다. 친환경 축제를 지향하며 일회용 컵은 물론 빨대와 비닐봉투까지 퇴출시켰지만 당장 관람객 불편이 우려됩니다. 주최 측은 개인 텀블러 사용 권장과 머그컵 대여, 컵 세척장 구성 등을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. 커피 축제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교육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시민생활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. 커피 도시 강릉에서 하루 평균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한때 많게는 3만 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커피를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대표 커피 축제를 만들어낸 강릉 시민들. 친환경 축제를 통해 새로운 커피 문화까지 전파할 수 있을지 의미 있는 도전의 성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.